안녕하세요. 경희대 의류 디자인학과 21학번 최지우입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일단 소묘는 무조건 형태가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그리려 했고 소묘를 하면서 소재의 특성을 파악을 했어요. 그 맥가이버 칼이 나오는 그런 연출들과 선재니까 교수님이 선재를 낸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선재의 활용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붕대는 밝은 개체, 맥가이버 칼과 가죽 케이스는 어두운 개체잖아요. 소위 말하는 묘사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명도 대비를 통해서 시선을 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묘랑 가죽 케이스, 맥가이버 칼은 어둡잖아요. 큰 흐름을 재밌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관종이어서요. 제가 디자인을 한 옷을 누군가가 입고 다니면은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았어요. 내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교수님들의 라인업과 학교의 커리큘럼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류 디자인 학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적을 맞춰서 대학교를 지원한 게 아니라 3년 내내 그 학교의 그 과만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수업을 잠깐 듣게 됐었는데요. 그때 수업이 너무나도 제가 원하던 수업과 맞물렸었고 그렇다 보니까 3학년 때도 자연스럽게 아, 이 학원이다 해서 수업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 첫 번째, 기계적인 그림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초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기초에 근거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입시 미술은 그림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다양하게 좋은 그림, 조형의 원리와 조형의 요소를 살린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시범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양한 시범을 보여주셨고 혹시나 중간에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마저도 다 개인적으로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진행되는 시범 수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강평 노트인데요. 그 주에 들었던 수업들을 그림 프린트와 함께 요약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아 얘는 여기서 이런 게 헷갈렸구나, 이런 게 혼란을 줄 수 있었겠구나, 혹은 대놓고 이렇게 질문하기 민망한 친구들이 노트로 편하게 적어서 물어본다든지 하는 수업이 좋았고요. 노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쌤은 새벽 3시, 4시까지도 학생들하고 톡을 하시면서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니까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물어보고 쌍방향 소통이 되는 그런 카카오톡 강평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같이 미술학원 공식 유튜브죠. 수희쌤의 그림교실, 원준쌤의 경희대 기초디자인 도전 경기도, 성민쌤의 기초는 관찰이지 기관지가 정말 입시 생활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인강 다시 찾아보고 하잖아요. 수업 듣고 와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날 학원 가서 바로 물으면 되니까 짱! 일단 우리 청민쌤은요 굉장히 여리시고 학생들을 거칠게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여리셔서 항상 나중에는 내가 미안해 하시고, 저는 경희대 진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원서를 넣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재수할까요 선생님? 이런 말도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청민쌤께서 네가 뭔 재수야, 할 수 있어, 너는 1%의 가능성은 가능성이라고 생각 안 하니? 이런 대사를 쳐주시면서 꼭 쓰라고 그래서 썼죠. 우리 수희쌤은요 유튜브로는 굉장히 깜찍해 보이지만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호랑이 같아. 그런데 그런 매력에 빠져서 그림 그릴 때 한눈 팔지 않고 선생님만 보면서 그림 그렸습니다. 사실 제가 입시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길게 입시 미술을 한 만큼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도 알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었고, 물론 그럴 때는 마이미를 보시면 됩니다. 길게 입시 생활을 하면서 다 같이 미술학원만큼 선생님들이 열정적인 학원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학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진심을 다해서 다 같이 미술학원 상담이라도 받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만한 학원 없습니다. 최고.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입시 생활도 화이팅! 다 같이도 화이팅!